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전형 안내.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전형은 지원 자격에 따라 재외국민, 정원 외 2%, 새터민,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로 구분됩니다. 재외국민, 정원 외 2% 지원 자격. 먼저 재외국민, 정원 외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 정원 외 2%는 인문계에서 38명, 자연계에서 36명, 디자인 조형학부에서 1명을 선발하여 총 75명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연도에는 제한이 없으나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정원 외 2% 전형 방법. 재외국민 정원 외 2%의 전형 방법을 계열별로 알아볼까요? 인문계. 먼저 인문계 모집 단위의 전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별 선발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서류 100% 종합평가로 고등학교 성적, 활동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 인원을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하며 12분의 준비시간 동안 제시문을 숙독한 후 준비한 답변을 바탕으로 6분 동안 진행합니다. 제시문을 숙독하고 답변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문제 해결력 및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 시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연계. 자연계 모집 단위 또한 단계별 선발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 종합평가로 고등학교 성적, 활동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수학 필기고사 30%, 면접 1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하며 12분의 준비시간 동안 제시문을 숙독한 후 준비한 답변을 바탕으로 6분 동안 진행합니다. 제시문을 숙독하고 답변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문제 해결력 및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 시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기고사는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시험 범위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가형 출제 범위와 동일하며 작년도 기출문제 및 정답은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조형학부. 디자인 조형학부는 일괄 전형으로 진행되며 서류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는 제출한 고등학교 성적, 포트폴리오, 활동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지원자 전원이 면접을 응시하며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1인당 10분 동안 제출한 활동 증빙 서류와 포트폴리오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인성 및 가치관과 전공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새터민 지원 자격. 다음으로 새터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터민은 모집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 이탈주민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졸업 연도에 별도 제한은 없으며 검정고시 출신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새터민 전형 방법. 새터민의 전형 방법을 계열별로 알아볼까요? 인문계, 자연계. 먼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단계별 선발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 종합평가로
제출한 고등학교 성적, 활동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1인당 6분 동안 진행됩니다.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지원자의 인성 및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의 논리성과 전공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디자인 조형 학부. 디자인 조형 학부는 일괄 전형으로 진행되며 서류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는 제출한 고등학교 성적, 포트폴리오, 활동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지원자 전원이 면접을 응시하며 1인당 10분 동안 제출한 활동 증빙 서류와 포트폴리오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인성 및 가치관과 전공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지원 자격. 이번에는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도 모집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외국의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학능력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한국어 정규과정 수료자. 나.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성적 소유자. 다. 기타 본인의 한국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성적 소유자. 라. 토플, 탭스, IELTS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어 성적 소유자. 마. 위, 가에서 라에 상응하는 언어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방법.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의 전형 방법을 계열별로 알아볼까요? 인문계, 자연계, 체육교육과. 인문계열, 자연계열, 체육교육과는 일괄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100% 종합평가로 고등학교 성적, 활동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디자인 조형 학부. 디자인 조형 학부는 일괄 전형으로 진행되며 서류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는 고등학교 성적, 포트폴리오, 활동 증빙 서류,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지원자 전원이 면접을 응시하며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1인당 10분 동안 제출한 활동 증빙 서류와 포트폴리오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인성 및 가치관과 전공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전형 제출 서류 안내. 특별전형 지원자는 초중고교 성적, 재학, 졸업증명서 등의 학적 서류, 지원자격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활동 증빙 서류 및 자기소개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교사 추천서 제출은 폐지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세부 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특별전형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인정기준.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인정기준은 지원자격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전형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학기간 체류기간, 재직기간 산정기준 등 지원자격 관련 문의는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Q&A 메뉴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전형 변경사항.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특별전형에서 변경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지원 자격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됩니다. 둘째,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경우 어학능력 지원 자격 기준이 폐지됩니다. 셋째, 재외국민 정원 외 2% 중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필기고사가 폐지되며 전형 요소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021학년도
1단계 성적 60% 플러스 수학 필기고사 30% 플러스 면접 10%. 2022학년도 1단계 성적 70% 플러스 면접 30%. 2022학년도에 특별전형에 지원할 예정인 수험생들께서는 위 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전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전형 일정과 지원자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도전하십시오. 고려대학교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